이자 좀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롱이랑 지난번에 한번 제가 꼬치 먹방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꼬치 먹방 두 번째 한번 지롱이가 그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롱씨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지롱. 얼마 전에 일본인 친구들 만나서 일본어를 꽤 많이 그래도 뭐 스고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이 세 가지 정도를 배워서 한글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끼롱끼롱. 어? 한글을 진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준비해서 한번 꼬치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롱이랑 이제 사실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촬영은 많이 했는데 그럼요.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영상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집 먹방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찌롱이 왜 안 나오냐고 해서 찌롱이랑 집중 촬영을 하고 감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오, 스고이. 그리고 오늘 찌롱이가 편육 좋아해가지고 편육도 따로 사왔고. 네. 오늘 꼬치구이에다가 편육입니다. 이 새끼 뭐야? 겹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편집 힘들다고. 씨. 편육에다가 이 막걸리를 찌롱이가 사왔어요. 그래서 이 꼬치구이랑 오늘 편육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치구이가 이게 냉동이었어가지고 좀 익는 동안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네. 막 손가락 담그고 막 장난 아니네. 와. 이게 손맛이지. 야. 얼마 전에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이랑 처음 술을 마셔봐서 그런지 아직도 그 환상이 젖어 있습니다. 네, 가자. 자, 우리 저기 한잔 할까요? 잔. 아, 시원하다. 크게 먹어야지. 자, 편육에다가 괜찮다. 요번에 듣고 오늘도 이 집안 포장마차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열심히 이따 환기를 시키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찌롱이랑 둘이 다닐 때는 제가 주로 이제 촬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많이 적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찌롱이가 액션도 좋고 하니까 찌롱이 팬이 많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아직 구독자 많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찌롱이 팬이 많이 있는데 이상형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갑자기요? 네. 오는 여자 거만 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여자면 다. 아니야. 뭐 서로 맞으면 뭐 그게 이상형이죠 뭐. 서로 이제 윗님?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놓고 와야겠네요. 뭘 놓고 오죠? 윗님은 서로 좋아야 윗님인데 여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오면 윗님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정답이에요. 보여드려야죠. 파김치도. 어몽표 박김치? 맞습니다. 그 어몽 제가 좋아합니다. 간빠이. 이 새끼 뭐야. 짠. 아직도 일본의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 짠. 맛있지? 소금 구이가 나는 제일 낫더라고. 이거 집에서 에어프라이기 돌려드렸다 이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꼬치구이를 좀 먹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안녕.